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죠 영국 여왕이 그때 불교 스님들이 승무를 쳤어요 그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보고 이렇게 거룩한 춤은 처음 본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요 춤 하면 우리는 카바레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카바레 가서 추는 춤도 좋은 춤이지만은 춤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에요. 이게 춤이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싶으면 춤을 춰야 된다. 신부님, 내가 만약에 춤추면 좀 미쳤다고 드디어 성당 저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영성 성숙 교육 갔다고 더니 완전 미쳐갖고 이제 이게 춤까지 춘다고 이거 완전히 미쳤다고 여러분들 밤1 0 시에. 혼자 성당에 가서 추세요. 문 걸어 잠고 어떻게? 문 걸어 잠고 하느님 오늘은 내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께 춤을 춰드릴게요. 근데 성가하면서 춤 추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보고 어? 손도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 양손 한번 올려보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한번 이쁘게 좀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감사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한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당에 또 나오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전에 평화만 찾다가는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드려야 되느냐? 춤입니다. 춤을 춰야 돼. 춤을 춰야 돼. 여러분들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그 야구 딴거 보셨죠? 그 정대현 선수가 이 완아웃 상태요 주자 만루 그냥 이 쿠바 선수들이 배트를 거꾸로 잡고 쳐도 한 점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에서 떨어지는 볼을 딱 던집니다. 이 땅볼을 딱 치니까 박진만 선수가 볼을 받아서 고용민 선수, 이루수의 고용민 선수한테 주고 고용민 선수는 승자를 해서 누구한테 주죠? 이승엽 선수한테 줘고 갑자기 더블아웃이 되죠. 그렇죠? 그 순간... 더그아웃해서 선수들이 뛰어나왔고 어떻게 했어요? 펄쩍펄쩍 끌어안고 춤췄죠. 네. 그 펄쩍펄쩍 뛰는 게 바로 춤추는 거. 너무 좋을 때 춤추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행복할 때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느낄 때 인간은 극도로 행복합니다. 그때 춤을 추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두높여 신께 경배드리는 행위를 보면. 모든 종교에는 춤이 기본이에요. 춤이.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무가 있어. 요 승무가. 아, 꽤 오래됐죠. 엘리자베스 2세 왕이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죠. 영국 여왕이. 그때 불교 스님들이 승무를 쳤어요 그걸 엘리자베스 2세 왕이 보고 이렇게 거룩한 춤은 처음 본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요. 춤하면 우리는 카바레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laughs>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타발에 가서 추는 춤도 좋은 춤이지만은 춤이라는 거 자체가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에요. 이게 춤이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는 이 부처님의 공덕을 그찬 참미하는 작법 춤이 있는데 이 춤은 주로 언제 추냐면 49제 때, 영산제 때 49제 때 스님들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장삼 입고 그 다음에 가사 두르고 꽃갈 쓰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위로해 준단 말이야 스님이 절에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 스님이 정성을 드리는데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49제 때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성당에서 막 춤을 추고 영혼을 위로하는 춤을 추면 여러분들 감동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아유, 불자들은 시주를 500만원, 1000만원 하는데, 천주교교들은 우뭐 미사일물 뭐 2만원, 3만원 밖에 안 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니까 500만원, 1000만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이 돈 1000만원 내라면 누가 그 1000만원 을 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49제 때 춤추면서 기도하고 노래하면 여러분들 얼마 낼것 같아? 10만원으로 해결 안될 걸? 그렇죠? 적어도 500만원, 1000만원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마만큼 정말로 춤이라는 건 아름다운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 벚꽃 춤, 또 춤을 출때 장구도 쓰죠, 북도 쓰죠, 검은 고도 쓰죠, 악기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어도 오르간 하나, 전자 오르간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천주교 보세요. <laughs> 제가 인도. 바라나시 갠지즈강에 간적 있어요. 바라나시라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본대요. 이 바라나시가 그 갠지즈강에 사람 이렇게 나무로 태워갖고 갠지즈강에 뿌리는 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뿌리는데요. 근데 그 바라나시에 제가 갔을 때 마침 힌두교에서 이 가장 큰 축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힌두교가 종교가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구가 7억이에 힌두교가. 엄청난 이, 이, 이 인원이 그 믿는 신이에요. 신도 뭐, 뭐 인도 인구만큼 많대요. 한 4억 정도 된대요. 신이 하여튼 굉장히 풍요로워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제가 가던 날 대축제를 하는데 인도 힌두교 신학교의 그 신학생들이지 1년 동안 술, 담배,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축제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갠지근강변에서 춤을 추는데요. 정말로 멋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승들이 춤을 추니까 초를 해갖고 겐지지장에 뛰어 소원을 비는 거죠. 아한세 시간 정도 거의 그 축제를 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너무 아름다워갖고 사진기 셔터를 막 비, 그때 막 비님이 보슬보슬 왔거든요. 너무 터트려고 그게 나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혼이 빠졌어요. 저게 종교 행위구나. 저게 찬양하는 거구나. 저게 신께 드리는 경배구나 천주교 큰히 생각해 보니까 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사 내내 앉았다 일어났다 심지어는 내가 미사에 외환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어느 어전에 와서 지금 이 시간이 뭐하는 시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위에서 내가 미사 참례를 나왔다라는 건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건 교우들 탓이 아니야. 우리들 탓이야. 우리 신부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경배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이제 뭐저 같은 신부들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신부님들은 좀 훌륭한 신부님들도 많죠. 하다 못해 무당도 굿할 때 어떻게 해요? 춤을 춥니다. 아, 또 저걸 쳤더니 무당의 한자를 보면은 하늘과 땅을 사람이 춤을 춰서 이어주는 게 무자예요. 한자에 묻자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당도 춤을 춰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 신을 기쁘게 해둔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 거기, 그 저기, 뭐야, 그 무당이 거기서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혼자 절대 안 춥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온 회중이 다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종교 행위에서 절대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춤을 안 추는 종교가 있어요. 굉장히 점잖은 종교, 천주교가 춤을 안 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춤추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바람의 춤, 신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신의 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저는 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당이 춤을 추면서 마을 공동체 연대 의식도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면요 연대 의식이 생기거든요. 그 끈끈한 그런 정도 느끼고 같이 똑같은 율동을 가지고 같이 춤을 추면 제가 어, 신학교 때또 그어그 음, 음, 어, 그 청년들을 데리고 대동 그 축제 같은 거할때 같이 춤을 추면 정말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거기 있는 교우들이 다 같이 우리 신학생들이든 그 본당 청년들이든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못 느껴요 강강 수월 하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 느끼죠 그만큼 춤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하느님께 드러눕히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사각 성당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사각 성당, 원통 성당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둘러서서 서로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인데 사각은 뭐야? 저기 신부 있고 우린 뒤에서 구경하고 그거 그렇게 돼 있거든. 요즘 개신교 많은 개신교 그 교회를 한번 보세요. 안에가 다 둥글어요. 사각은 사각하고 원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즘은 제대를 많은 성당에서 제대를 어떻게 앞으로 쭉 빼갖고 교들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할수 있는 제대를 외국에 나가 보니까 그런 제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교가 하나 되는 거지. 매, 맨날 구경하는 거야. 그 성가대 뒤에서 하고 무슨 소리인지 뒤에서 그냥 들리고 이 성가대 뒤에 있는 구조도 내가 말씀드린 굉장히 안 좋은 구조예요. 앞에 있어야지 찬양대가. 앞에 있어야지 왜 뒤에 있어. 그니까 그냥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찬미를 드는지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워십댄스라고 하면 있어요. 워십 댄스 경배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탄 때는 1부의 때는 말씀, i 부의워십 워십 로스로이춤추춤추하서하께제께 제가 h i p dance, worship dance, 명이 r s h 서 p dance, worship dance, w o r 니 h i p dance, worship d 한거같아 w 경배한 것 같죠.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죠. 이번에 2008 부산 해운대에서 어웨크니스라는 개신교에서 찬양 경배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보니까 그 해운대 넓은 데서 아이들이 춤 추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야 우리 천주교 학생 미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기둥 뒤에 애들이 앉아갖고 그냥 주보 그냥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얼굴 안 보이니까 고개 팍 숙이겠다가 집에 이제 주부 하나 들고 가는 거 증거물이라고 나 성당 갔다 왔다 이거 이걸로 뭐라 너 갔다 왔어 안갔 이거 내주부 봐봐 이거 갔다 왔지 그냥 의무감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안 뜨거워지는 거죠 춤을 춘다는 거는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점잖으면 점잖을수록 이 마음이 이렇게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춤 춥니까? 안 춥니까? 절대 춤안 춥니다 영어의 워십이라는 단어를 보면 은 섬김, 엎드려 부복함, 입맞춤, 존경의 자세예요 이 경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행위로 나와야지 행위로 행위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행위가 안해요 어, 나는 우리 내가 불교를 보면요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붉은 굉장히 동적인 종교예요. 왜? 108배 하잖아요. 108배. 그렇죠? 부처님 앞에서 108번 절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서 한 108배 한번 해봐.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 아니 1 0 8번는왜꼭 부처님한테만 해야 돼? 우리 천주교에서도 좋은 거는 갖고 와서 해야지. 온 세계가 다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108배, 3000배. 삼천 배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가 어제요 저녁에 잠이 안 와갖고 KBS에서 천장 지구라는 그 티베트 그 라싸로 순례하는 거2 1 0 0 k m 를 오체 투지하는 거야 다섯 걸음 걷고 절하고 2 0 0 0 k m 를 가는 걸 보면서요 신부 내가 신부 생활이 제 17년 했는데 16 그러니까 18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야 180일 동안. 저게 신앙이구나. 나는 너무 쉽게 지금 너무 쉽게 간다. 나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교 쉽게 가요 안 가요 지금 신앙생활? 거저가 거저. 여러분들 이슬람교 정확하게 하루에 다섯 번씩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 해뜰 동안은 밥도 안 먹고 철저합니다. 우리는 거의 거저 가요 거의. 옛날에는 성당에 장개틀이라도 있어갖고 꿀키라도 했지. 요즘 또 이게 많이 앉힌다고 장개틀 다 없어갖고 이제는 앉아. 건방질대로 건방져 가는 거야. 계속 이제 꿇치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하 거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래, 나 하나 편안하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의 평화. 안 줘? 그럼 딴데 가보는 거야. 가봐도 그래도 천주교 밖에 없는 것 같아? 가끔씩 들르는 교우들이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정말로 이제는 춤을 춰야 된다.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싶으면 춤을 춰야 된다. 신부님 내가 만약에 춤추면 좀 미쳤다고 드디어 성당 이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영성 성숙 교육 갔다 오더니 완전 미쳐갖고 이제 이게 춤까지 춘다고 이거 완전히 미쳤다고 여러분들 밤 10시에 혼자 성당에 가서 추세요. 문 걸어 잠고 어떻게? 문 걸어 잠고 하느님 오늘은 내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께 춤을 춰드릴게요. 근데 성가하면서 춤 추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보고, 어? 손도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 양손 한번 올려보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한번 이쁘게 좀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구약 성서를 보면 하늘에 앞에서 춤추는 거 기본이에요. 모세가 그 지긋지긋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미리암이 손복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복을 들고 모를 쳤다. 춤을 추었다. 춤이라는 게 구약 성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계약의 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쁜 나무지 껑충껑충 춤을 춥니다. 사무엘 학원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아마포 에퍼스를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우린 정말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강격스러울 때 껑충껑충 춤을 춰야 됩니다. 천주교 신부가 내가 만약에 춤추면 여러분들 이렇게 저 미쳤나? 진짜 천주교 신부가 체면을 차려야지 저게 뭐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누가 누가 하냐면 다윗의 부인이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한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볼 만하더군요. 하고 미갈이 다윗을 비웃어요. 백성들 앞에서 옷 벗고 춤췄, 춤췄다고 말이 되느냐 이게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어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하는 것이오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느님 주님 시편에 인간이 무엇이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시네 우리 집안이 무엇이 이렇게 계속 다윗이 하는 노래예요. 계속 입만 열면 인간이 무엇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 이렇게 돌봐주시나이까? 다윗이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다윗이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미갈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 다윗 춤추는 거 욕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춤추는 거 욕하면은 그 굉장히 위험한 그 욕을 하는 거예요. 어, 굉장히 위험한 거. 우리가 세계 최고의 종교이기 때문에 철면도 차려야 되고 점잔도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 미갈의 신세가 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성모님은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자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는데 첫 노래 마디가 뭐였느냐?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앞에서 기뻐 뛰는다 우리 뛰노 기뻐 뛰노는다 춤추는 거예요 뛰노는 게 춤추는 거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뛰놀아야 돼 이렇게 성소의 전체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성조들은 신앙의 성조들은 춤과 화답으로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 대학에 합격했어, 춤출것 같아? 안출것같아 아니 내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이제 그 길만 남아 있어. 춤출것 같아? 안출것 같아요? 춥죠? 너무 기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가 너무 커, 춤 춰야 돼? 안 춰야 돼 이제 출 거죠? 네. 그 낮에 가서 추지 말고 밤 10시에 가서 추려니까 이렇게 춘 사람이 있어요. 1098년에 태어난 힐데가르트, 빙현의 힐데가르트라고 수녀님이 그렇게 춤을 췄어요. 주일날은 예배를 들고 가고, 월요일날은 항상 성당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다른 사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녀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나를 탄생하셔서,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신 하느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춤을 춰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다른 어떤 언어로도 못 한다는 거예요. 춤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 수녀님은 자기 수녀의 수녀님들 막 보석으로 막 치장해 줬어요. 하느님 앞에 나설 때 어떻게 해라. 보석으로 가장 값지게 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천주교들 우울한 건 내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지만은. <laughs> 서울 모본당에 굉장히 큰 성당에 한천명 정도 강의를 제 강의를 들어 왔어요. 양복을 다 우중충한 걸다 입고 온것 까만. 그 자매님들도 이쁜 옷은 거의 안 입고 와서 우중충한 것만 다 입고 왔어요. 우울하니까 우리는 밝은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쁜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우울해 보일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갖고 그냥 그냥 전체가 우중충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색깔을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보고 웃더라고요. 우리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항상 가라앉아 있구나. 여러분들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어요. 여기 뭐 유치원 보낼 분들은 별로 안, 보이, 안 보이긴 하지만 아이 그렇고 이 놈이 올챙이송을 배웠어 그 유치원에서. 아, 옆집에 놀러를 갔더니 아 얘가 올챙이 개울가의 올챙이 한 말했고 막그 춤을 추면서 엄마 앞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그리고 막 재롱을 펴. 이뻐야 안이뻐야 <laughs> 야 이거 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냐? 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쳐드리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너 올챙이소 좀 한번 해봐라 나 싫어 엄마 하기 싫어 밥이나 줘 <laughs> 아니 주으라고돈 벌어갖고 유치원 보내갖고 아 옆집에는 춤추는데 나한테 재롱 좀떨으라 그랬는데 춤안 추고 입이나 이렇게 내놓고 밥이나 달라고 과자나 사달라고 그러면 개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개신교 성도들이 이쁠 것 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이쁠 것 같아. 하느님 입장에서 누가 이쁠 것 같아요? 나는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이쁠 거라고 생각해. 뭐 우리가 하는 게뭐 있어? 헌금을 많이 해, 춤을 춰, 어? 천원 내면서 시키는 건왜 이렇게 많은지 하느님 이거 해나라 저거 해나라 <laughs>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야? 실질적으로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내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깊, 그러니까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경배를 해야만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세요? 춤 추세요. 우리 천주교가 장자의 상속권 이 있다고 버, 버티고 있지만 저절로 구원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를 보면요, 상속은 장자가 하는 법이 없어요. 이사악이 장자였어요? 다윗이 장자였어요? 솔로몬이 장자였어요? 장자 아니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계보를 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건방지게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점잖 빼고 앉아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춤을 춥시다. 제가 파파뉴기니에 내 동창 신부가 외방 선교의 동창 신부가. 본당 마당교구의 할로파 성당에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동창이니까 내가 할로파를 갔어요 이름이 왜 할로파냐면 은그 성당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정말 그림 같은 동화 속에 나오는 성당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성당 가려면 등산을 해야 돼 그래갖고 3시간 4시간씩 그리고 이 교우들이 어떻게 해? 맨발로 올라옵니다 맨발로 올라와 옷도 가라 성당 주일날 입는 옷은 하얀 평상시는 거의 옷도 안 입고 있어 다 그냥 정말 가슴도 막다 그리고 다니는데 주일날만은 옷을 다싸 들고 와요 그래갖고 산꼭대기 딱 올라오면은 바로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데가 성당이에요 그래서 헬로우 파파 하느님 안녕 그래서 성당 이름이 할로파 성당이에요 할로파 성당 거기 성당에 갔는데 내가 이제 주일인데 내가 이제. 그 화면을 나중에 평화 방송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열여섯, 열곱 살짜리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성서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거구나. 나는 하느님께 헛 경배 드렸다 이제까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헌금을 하는데 또 아이들이 턱 바구니 꽃뭐 이런 거막뭐 포도주 뭐빵 이런 거턱 해갖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느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 이렇게 보다가 딱 할로파 보면 은 그쪽으로 눈이 그냥 팍 꽂히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에 뭐해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정말로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돼요. 우리 천주교가 그나마 성령 세미나 성령 기도할때 보면 은 한복 입고 이쁘게 앞에서 찬양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하고,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성령 세미나 하는 사람들, 무슨 이 정신 나가고 약간 막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찬양의 맥을 잇는 공동체예요. 고마워야 돼, 성령 세미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기도에 정말로 찬양하고 싶어. 난 신부님한테 야성당 나가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한 거다. 성령 세미나 나가세요. 뭐잘 찾아서 가세요. 용한데만 찾아나가지 말고. <laughs> 네. 제가 또 우리 소리 우리 소리 저기 성가대에 그춤 추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분들을 우리 우리 성 필립보 생태 마을 창시하신 김창님 필립보 신부님 팔순 잔치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의 주요 자비성 대형 광송 이거 춤으로 표현하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개신교 성도들도 신부님 많은 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걸 보고 완전히 반했다는 거예요. 천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는지 몰랐다고 거의 안 쓰는 거지만은 그분들은 와서 이제 완전히 반한 거죠. 제가 봐도 너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례가 훨씬 살아 움직일 것 같아. 우리 전례가 막 생동감도 있고. 음,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 세미나 받는 여러분들이 맨 앞장을 쓰셔야 될것 같아 앞장 쓸 자신 없으면 후원이라도 좀 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추모로라도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성가로라도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천주교 성가 소리를 들어보면 복장이 터져요 제가 정말 많은 성당에 가서 피정지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laughs> 참 많이 하는데 성가 소리 들어보면 그냥 막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래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가고. <laughs>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이마소서, 아, 151번. 예. 이거 이거 한번 보면요. 야 이거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긴 또왜 꺾어 이마소소 내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네.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불러냐면 주여 이마 소서 내 마음에 아무개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은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개신교는 성가라고 안 그럽니다. 찬송가라고 그래. 찬송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가대도 뭐라고 그래 찬양대라 그래 찬양대 우린 성가야 우린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주로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요 3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번 이 세상 덧없이 이게 하이든 곡이고요 이게 꾸미몸이 굉장히 많은 노래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풀잎 그에헤에젖진 이슬 방울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떠 없이 지나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 풀잎 그에헤에젖 맺혀... 그러니까 이게 힘들으니까 성가를 안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노라도 하이든. 고전파하고만 놀아요 고전파 네.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것도 하이든 곡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지고.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이런 기분으로 해야 되는 노래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불러 이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부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호, 홀로 모시고 영원히 안 불러요. 힘들어 천천히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도 현대인의 심성에 맞는 곡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1700년도에 태어난 분들. 이게 하이든이 베토벤 모차르트와 더불어 3대 고전파야 고전파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해석할 능력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하이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죽어가고몇 년도에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내가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 구세주 빨리 오세요 이 노래 아, 정말로 구세주 빨리 오사어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2절까지 막 승질 나잖아요. 태장성과 2절까지, 3절까지 하고. 이게 빨리 오라는 곡인지 빨리 올지 말라는 곡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이 노래 그렇게 불러면 안 돼요. 구세주 발리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마리하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신나게 불러야지 빨리 올거 아니야. 이 오래는 건지, 말래는 건지, 뭐 원조들이 여섯 박자 다 해주고 범죄한 후, 아, 정말로 그래도 성당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끌려 나오는 거, 끌려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모든 성가대, 모든 천주교의 성가대들이 고민이 뭐냐면 성가대 단원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놈의 성가대 단원 하는 게 너무 너무 어려. 워 그런데 성가 좀 하라 그러면은 그냥 공문을 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요. 서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laughs> 바깥에서는 빠르고 좋고 즐거운 노래는 잘하는데 성가대는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가대 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느님 찬양하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성가대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성가대. 그런데 그냥 성가대만 하면 꽁무니를 빼요. 노래방 가면 그냥 마이 간 뺏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가만 하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가가 지금 우리 지금 이 대중하고 교우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조금 더 우리가 곡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가서 이탈리아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갔었는데 그때 무슨 전례를 참여했냐면 안브로시오 전례를 참여했어요. 안브로시오 전례. 안브로시오 전례를 참여했는데 그날이 마침 십자가 현양 축일이었어요.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인데 거기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이 안브로시오 전례하는 성당이에요. 제가 그날 1시간 전에 가서 그 전례 에 참여하려고 앉아 있었어요. 뒤에 성당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게 다 차는 거야. 사람들이 한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성가대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맨 앞에 있는데, 성가대가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만이에요. 그러니까 밀라노 주교자 성당의 성가대원이 됐다. 집안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게 학교야. 그냥 학교야. 바로 성가대가 바로 학교야. 나가서 버스를 보니까 버스도 틀려요. 얼마나 버스가 멋있는지 우리나라 그 야구 선수들 타고 다니는 운동 선수들 타고 다니는 버스 있죠? 그런 게두 대인가 세 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현양 축일에 그 높은 그 밀라노 성당 막 첨탑이 막 빼죽빼죽한 그 높은 성당에 하나의 가마가 제대 가운데서 빛을 내면서 쫙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폴리포니 곡이라고 여섯 육부 곡을 부르는데요. 정말 이게 천당인지 뭐그 구분이 안 돼요.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파이프 오르간, 전자 오르간도 아니고 파이프 오르간 그냥 확 하지. 빛이 쫙한 5분 올라가는데 5분 내내 얘네들이 성가라 하는데 야.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그러고 딱 빛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빛이 딱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조명을 또쫙 붙여 갖고 십자가가 쫙 확 내려오는 거예요. 또 5분 동안 애들이 그 내려오는 동안 성가를 쫙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절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지금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있구나. 그걸 저절로 느끼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헌금을 10달러를 했어, 10달러를. 너무 감동 받아갖고, 너무 감동 받아갖고, 그런데 우리나라 천주교 주교자 성당들 또큰 성당들 과연? 그만큼 돈을 투자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베르디 음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이가 그래. 걔는 뭐 주일 미살한 번도 안 빠지네. 지금 나이가 서른 다섯인데도 한국에 들어와도 천주교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도 천주교는 키워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가대가 다 키워준다는 거. 성가대 명성교회 솔리스트 그 합창단이 300명 있는데 솔리스트 중에 50명이 교수래 교수. 그러니까 그 거기에 쓰는 거 자체. 그리고 그냥 애들을 막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종교, 음악, 문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천주교는 가진 자산은 무지하게 많지. 좋은 곡들도 너무너무 많지. 정말 꿈도 못 꾸는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왜? 우리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왜? 우리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어, 지금 뭐 경배, 찬양 이거 필요 없어.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전례가. 돈을 드려야 될거 아니야, 돈을. 제가 음, 본당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50명 걔네들이 지금 다 유학 나가 있어 초등학교 걔네들이 평택 애들이 키우기만 하면 돈도 많이 들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3 0만 50만원 대갖고 그냥 한 2년 되니까 처음에는 막 삑사리내고 깽깽거리더니 딱 2년 지나고 나니까 할렐루야를 연주를 해드리니까 애들이 정말로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천주교 안에는 자산이 무궁무진해. 근데 이걸 누가 다 죽이고 있어? 점잖으신 천주교 우리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서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성가에 동원되었는지 알수 있어. 역대기 상권 25장을 보면은 다윗은 예배 책임자들을 뽑아 비파와 수금,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자바라 뭐냐? 꽝꽝 치는 거 있죠. 그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그 성가대 수가 몇 명이냐면 288명이었다는 거예요. 288명. 나는요 명동 성당에서 한 번도 줄예 저기만 뭐 미사를 못못 음, 봤는데 명동 성당에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0명 되나요? 200명도 더 돼요? 네, 예, 성가대가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찬양 규모가 더 커집니다. 역대기 학원에 보면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의 관계 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레위인 성가대 곧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성가대원들은 다 예쁜 옷을 입었다는 얘기야. 지금은 성가대들 다 예쁜 옷 입죠? <laughs> 자바아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성가대를 사제라고 표현해요. 성가대를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있었다. 나팔수만 120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 시대도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나팔과 자바라와 그밖에 악기에 맞추어 정령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이 정도는 대하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 뭘 갖고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하고 주인이 바뀌었어. 누가 우리를 찬양해 주고 누가 우리를 경배해 줘? 하느님 우리를 찬양해 주고 하느님 우리를 경배해 주는 거. 마음의 평화 얻으시라고 계속. <laughs> 제가 또 불란서 떼제 공동체에서 불란서 떼제 막공이라는 조그만 게 떼제 공동체 가서 피정을 했었어요. 갔는데요. 거기는요 한 주일에 3천 명씩 와요. 근데 종교 구분 없어요. 천주교 계신 분다 와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또 밀라노는 엄청난 절랜데 거기는 성가가 아주 단순해. 내가 그 악보를 갖고 왔는데 지금 그 악보를 안 갖고 들어왔는데. 음이 딱한 음절이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아침 7시, 난 12시, 저녁 7시, 저녁 7시 미사했어요. 그걸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하느님께 찬양드리는 거,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거, 단, 단순한 이유 하나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천주교도 오로지 찬양이라는 이름만. 피정집이 딱 운영돼 갖고 어느 누구나 가서 찬양드릴 수고 경배드릴 수 있다. 아마 잘될거 같지 않아요? 난잘될거 같은데. 우리 교우들이 장을 안 펼쳐줘서 그렇지. 장만 펼쳐주면 정말로 휴가 때 어떻게 해? 가서 난 이번에는 난올 여름 휴가를 하는 찬양 게 찬양드리는 게내 프로그램이야. 그갖고딱 찬양드리고 어머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찬양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왔다. 전 그건 최고의 피정이라고 생각 들어요. 이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게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뭐만 이게 최고가 돼 있어. 귀만 이게 완전히 그냥 최고가 되는 귀만. <laughs> 제가 또네오 까떼 꿈에나더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전례예요. 전 가족이 함께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찬송을 합니다. 전 가족이. 그래서 가 보니까 한 300명이 어린아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3시간을 드리는데요. 아, 너무너무 아름다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노래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물론 이태리말로 하는 걸 내가 한국말로 지금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을 노래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북 7대 아이들이 추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기타 일곱 대 치고, 그리고 악기가 없는 사람들은 박수로 맞추고, 그 다음에 큰 애들은 트라이앵글 집에서 캐스터네넷 갖고 와고 그렇게 하고 그냥 3 시간 내내가 그냥 춤 추고 그냥 찬미들이는데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찬양도 천주긴 이상하게 해요. 그럼 주일학교 애들 따로 엄마 따로 안 가요. 다 같이 가족이 가지. 우리처럼 따로 안 가요. 우리는 참 신기해요. 주일 학교든 주일 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아들은 청년에서 열심히 하고 엄마는 레조 열심히 하고 아버지도 형제 모임 열심히 다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딱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하는 거예요. <laughs>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야 오늘 우리 순교자 성월이니까 오늘 자기 전에 우리 촛불 켜놓고 우리 순교자 창가 불르고 오늘 우리 자자. 이런 거안 한단 말이야. 성당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성당만 들어오면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 한단 말이야.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서 떼제기도 하고, 춤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갖고, 우리 교우들한테 "오늘은 특별하게 하느님께 춤도 추고" 찬양도 드리자고. 신부님 기도 시간이 얼마나? 한 번, 두 시간 정도 걸리고. 두 시간을 어떻게 해? 신부님. 우리가 1년에 한번 이렇게 놀러 왔는데, 2시간이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한 시간으로 줄여주세요. 대부분의 진행자들 와서 저한테 그래요. 그럼 한 시간으로 해보자. 그 대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기도를 해보자. 대개 그렇게 지루할 것 같은 기도 시간이 3시간 항상 걸려요. 그리고 더 하려고 그래. 난 자러 가야 되는데, 막더 하려고 그래. 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두 시간 그러면 눈이 이만해진 거두 시간이나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와서 그러고. 그리고 막상 해보면 어떻게 돼? 세 시간도 한단 말이야. 요즘 우리 한국 천주계 뭐 신상옥 씨또 현정수 신부 또 우리 후배 김태진 신부들이 좋은 곡들 많이 하고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로 많이 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로 많이 유지됐으면 좋겠어.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정말 편안한 신앙인 생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실 뭐가 있어 우리가 기적 아니에요 줄매를 꽉꽉 차는 거면 기적이야 그 이유는 딱한 가지야 성체성사 때문에 성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성체 감사해야 돼 성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진정한 종은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하느님을 다시 하느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러한 피조물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춤 노래 얘기했어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순간 한 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당이 또 나오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전에 평화만 찾다가는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찬양드려야 되느냐? 하느님께 어떻게 경배드려야 되느냐? 춤입니다. 춤을 춰야 돼. 춤을 춰야 돼.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그 야구 땅고 보셨죠? 예. 그정대현 선수가 이 원아웃 상태야. 주자 말로. 그냥 이 쿠바 선수들이 배트를 거꾸로 잡고 쳐도 한 점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에서 떨어지는 볼을 딱 던집니다. 이땅 볼을 딱 치니까 박진만 선수가 볼을 받아서 고용민 선수 이루수의 고용민 선수한테 주고 고영민 선수는 승자에서 누구한테 주죠? 이승엽 선수한테 주어갖고 갑자기 더블 아웃이 되죠. 그렇죠? 네. 그 순간 더가 아웃해서 선수들이 뛰어나왔고 어떻게 했어요? 펄쩍펄쩍 끌어안고 춤췄죠. 네. 그 펄쩍펄쩍 뛰는 게 바로 춤추는 거. 너무 좋을 때 춤추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행복할 때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느낄 때 인간은 극도로 행복합니다. 그때 춤을 추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두 높여 신께 경배드리는 행위를 보면 모든 종교에는 춤이 기본이에요. 춤이.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무가 있어. 승무가. 아, 꽤 오래됐죠. 엘리자베스 2세 여 왕이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죠. 영국 여왕이. 그때 불교 스님들이 승무를 췄어요. 그걸 엘리자베스 2세 여 왕이 보고 이렇게 거룩한 춤은 처음 본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요. 춤하면 우리는 캡바레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캡바레 가서 추는 춤도 좋은 춤이지만 춤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에요. 이게 춤이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는 이 부처님의 공덕을 그 찬미하는 작법 춤이 있는데 이 춤은 주로 언제 추냐면 49제 때, 영산제 때, 49제 때 스님들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장삼 입고 그 다음에 가사 두르고 꽃갈 쓰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위로해 준단 말이야 스님이 절에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 스님이 정성을 드리는데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49제 때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성당에서 막 춤을 추고 영혼을 위로하는 춤을 추면 여러분들 감동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저는 가끔 아유 불자들은 시주를 500만 원, 1000만 원하는데 천주교 교들은 뭐 미사의 물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정성을 드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 되는 것도 없이 돈 천만 원 내라고 하면 누가 그 천만 원을 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49제 때 춤추면서 기도하고 노래하면 여러분들 얼마 낼것 같아? 10만 원으로 해결 안 될걸? 그렇죠? 적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춤이라는 건 아름다운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 벚꽃춤, 또 춤을 출때 장구도 쓰죠. 북도 쓰죠. 검은고도 쓰죠. 악기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어도 오르간 하나, 전자 오르간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천주교 보세요. <laughs> 제가 인도 바라나시 겐지 지강에 간 적이 있어요. 바라나시라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본대요. 이바라나시가그 어, 겐지 지강에 사람 이렇게 나무로 태워 갖고 겐지 지강에 뿌리는 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뿌리는데요. 근데 그 바라나시에 제가 갔을 때 마침 힌두교에서. 이 가장 큰 축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힌두교가 종교가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구가 7억에 힌두교가 엄청난 이, 이, 이 인원이 그 믿는 신이에요. 신도 뭐, 뭐 인도 인구만큼 많대요. 한 4억 정도 된대요. 신이 하여튼 굉장히 풍요로워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제가 가던 날 대축제를 하는데, 인도 힌두교 신학교에 그 신학생들이지. 1년 동안 술, 담배,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축제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겐지지 강변에서 춤을 추는데요. 정말로 멋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승들이 춤을 추니까 초를 해갖고 겐지지강에 뛰어 소원을 비는 거죠. 아, 한 3시간 정도 거의 그 축제를 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기 셔터를 막 비, 그때 막 빈님이 보슬보슬 왔거든요. 너무 터트라고 그게 나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혼이 빠졌어요. 저게 종교 행위구나. 저게 찬양하는 거구나. 저게 신께 드리는 경배구나. 천주교가 많 생각해 보니까 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사 내내 앉았다 일어났다. 심지어는 내가 미사에 외화 환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어느 어전에 와서 지금 이 시간이 뭐하는 시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위에서 내가 미사 참례를 나왔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건 교우들 탓이 아니야. 우리들 탓이야. 우리 신부들이 정말 아름다운 경배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이제 뭐저 같은 신부들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신부님들은 좀 훌륭한 신부님들도 많죠. 하다못해 무당도 굿할 때 어떻게 해요? 춤을 춥니다. 아, 또 저걸 쳤더니 무당의 한자를 보면 하늘과 땅을 사람이 춤을 춰서 이어주는 게 무자예요. 한자예요. 무자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당도 춤을 춰서 누구를 기쁘게 드려 신을 기쁘게 해둔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 그 저기 뭐야, 그 무당이 거기서 쟤라는 게 뭐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혼자 절대 안 춥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온 회중이 다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종교 행위에서 절대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춤을 안 추는 종교가 있어요. 굉장히 점잖은 종교. <laughs> 천주교가 춤을 안 춰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춤추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바람의 춤, 신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신의 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저는 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당이 춤을 추면서 마을 공동체 연대 의식도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면요 연대 의식이 생기거든요. 그 끈끈한 그런 정도 느끼고 같이 똑같은 율동을 가지고 같이 춤을 추면 제가 어, 신학교 때또 그, 음, 음, 어, 그 청년들을 데리고 대동 그 축제 같은 거할때 같이 춤을 추면 정말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거기 있는 교우들이 다 같이 우리 신학생들이든 그 본당 청년들이든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못 느껴요? 강강 수월하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 느끼죠. 그만큼 춤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하느님께 드러눕히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사각성당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사각성당. 원통성당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둘러서서 서로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인데 사각은 뭐야? 저게 신부 있고 우린 뒤에서 구경하고. 그거 그렇게 돼 있거든. 요즘 개신교, 많은 개신교 그 교회를 한번 보세요. 안에가 다 둥글어요. 사각은 사각하고 원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즘은 제대로 많은 성당에서 제대로 어떻게 앞으로 쭉 빼갖고 교우들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할수 있는 제대를 외국에 나가 보니까 그런 제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 교우가 하나 되는 거지. 매, 맨날 구경하는 거야. 그 성가대 뒤에 있어고 무슨 소리인지 뒤에서 그냥 들리고 이 성가대 뒤에 있는 구조도 내가 말씀드린 굉장히 안 좋은 구조예요. 앞에 있어야지 찬양대가 앞에 있어야지왜 뒤에 있어?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찬미를 드는지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워십댄스라고 있어요 워십댄스 경배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탄 때는 1부에 때는 말씀 2부에 때는 워십댄스로 다 같이 춤추면서 하나님께 제가 분당에 있는 교회 하나 청년 예배가 보니까 천명이야 천명이 서서 한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하고 나면 경배한 것 같아 안한것 같아요 경배한 것 같죠.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죠. 이번에 2008 부산 해운대에서 어웨크니스라는 개신교에서 찬양 경배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보니까 그 해운대 넓은 데서 아이들이 춤 추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야 우리 천주교 학생 미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기둥 뒤에 애들이 앉아갖고 그냥 주보 그냥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얼굴 안 보이니까 고개 팍 숙이겠다가 집에 이제 주부 하나 들고 가는 거 증거물이라고 나 성당 갔다 왔다 이거 이걸로 뭐라 너 갔다 왔어 안갔 이거 내주부 봐봐 이거 갔다 왔지 그냥 의무감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안 뜨거워지는 거죠. 춤을 춘다는 거는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점잖으면 점잖을수록 이 마음이 이렇게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춤 춥니까? 안 춥니까? 절대 춤안 춥니다. 영어의 워십이라는 단어를 보면 은 섬김, 엎드려 부복함, 입맞춤, 존경의 자세예요. 이 경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행위로 나와야지 행위로. 행위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행위가 안아 나는 우리 내가 불교를 보면요.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붉은 굉장히 동적인 종교예요 왜? 108배 하잖아, 108배. 그렇죠? 부처님 앞에서 108번 절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서 한 108배 한번 해봐.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 아니, 108번 왜꼭 부처님한테만 해야 돼? 우리 천주교에서도 좋은 거는 갖고 와서 해야지. 온 세계가 다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108배, 3000배. 삼천 배면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가 어제요 저녁에 잠이 안 와갖고 KBS에서 천장 지구라는 그 티베트 그 라싸로 순례하는 거 2100km를 오체 투지하는 거야 다섯 걸음 걷고 절하고 2000km를 가는 걸 보면서요 신부 내가 신부생활 이제 17년 했는데 16 그러니까 18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 180일 동안. 저게 신앙이구나. 나는 너무 쉽게 지금 너무 쉽게 간다. 나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교 쉽게 가요 안 가요 지금 신앙생활. 거저가 거저. 여러분들 이슬람교 정확하게 하루에 다섯 번씩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 해뜰 동안은 밥도 안 먹고 철저합니다. 우리는 거의 거저 가요 거의. 옛날에는 성당에 장개트리라도 있어갖고 꿀키라도 했지. 요즘 또 많이 앉힌다고장개틀다 없어갖고 이제는 안죠 건방질대로 건방져가는 거야. 계속 이제 꿀치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래 나 하나 편안하면 되는 거야. 내마음의 평화 안 줘? 그럼 딴데 가보는 거야. 가봐도 그래도 천주교밖에 없는 것같아 가끔씩 들르는 교우들이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기본틀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정말로 이제는 춤을 춰야 된다.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싶으면 춤을 춰야 된다. 신부님 내가 만약에 춤추면 좀 미쳤다고 드디어 성당 열 저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영성 성숙 교육 갔다 오더니 완전 미쳐갖고 이제 이게 춤까지 춘다고 이거 완전히 미쳤다고 여러분들 밤 10시에 혼자 성당에 가서 추세요. 문 걸어잠고 어떻게? 문 걸어잠고 하느님 오늘은 내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내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릴게요. 성가하면서 춤추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보고 어? 손도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 양손 한번 올려보고 그렇게 한번 하느님께 이쁘게 한번 좀 해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구약성서를 보면 하늘 앞에서 춤추는 거 기본이에요. 모세가 그 지긋지긋한 에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미리암이 손복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복을 들고 뭐를 쳤다? 춤을 추었다. 춤이라는 게 구약성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느님의계약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쁜 나무지 껑충껑충 춤을 춥니다. 사무엘 학원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아마포 에퍼스를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우린 정말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강격스러울 때 껑충껑충 춤을 춰야 됩니다. 천주교 신부가 내가 만약에 춤추면 여러분들 이렇게 저 미쳤나? 진짜 천주교 신부가 체면을 차려야지 저게 뭐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누가 누가 하냐면 다윗의 부인이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한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볼 만하더군요. 하고 미갈이 다윗을 비웃어요. 백성들 앞에서 옷 벗고 춤췄, 춤췄다고 말이 되느냐 이게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어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오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느님 주님 시편에 인간이 무엇이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시네 우리 집안이 무엇이 이렇게 계속 다윗이 하는 노래예요. 계속 입만 열면 인간이 무엇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 이렇게 돌봐주시나이까 다윗이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다윗이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미갈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 다윗 춤추는 거 욕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춤추는 거 욕하면은 그 굉장히 위험한 그 욕을 하는 거예요. 어, 굉장히 위험한 거. 우리가 세계 최고의 종교이기 때문에 철면도 차려야 되고 점잔도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 미갈의 신세가 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성모님은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자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는데 첫 노래 마디가 뭐였느냐?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앞에서 기뻐 뛰는다 뛰놔 기뻐 뛰는다 춤추는 거예요. 뛰노는 게 춤추는 거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뛰놀아야 돼. 이렇게 성소의 전체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성조들은 신앙의 성조들은 춤과 화답으로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 대학에 합격했어, 춤출것 같아 안출것같아 아니 내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이제 그 길만 남아 있어. 춤출것 같아 안출것 같아? 추죠? 너무 기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너무 커, 춤 춰야 돼안 춰야 돼요. 이제 출 거죠? 네. 그 낮에 가서 추지 말고 밤 10시에 가서 추래니까. 이렇게 춘 사람이 있어요. 1 0 9 8년에 태어난 힐데가르트 빙엔의 힐데가르트라고 수녀님이 그렇게 춤을 췄어요. 주일날은 예배를 들려가고 월요일 날은 항상 성당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다른 사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나를 탄생하셔서,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신 하느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춤을 춰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다른 어떤 언어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춤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 수녀님은 자기 수녀의 수녀님들 막 보석으로 막 치장해 줬어요. 하느님 앞에 나설 때 어떻게 해라. 보석으로 가장 값지게 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천주교들 우울한 건 내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지만은. <laughs> 서울 모본당에 굉장히 큰 성당에 한천명 정도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양복을 다 우중충한 걸다 입고 온거 까만. 그 자매님들도 이쁜 옷은 거의 안 입고 와서 우중충한 것만 다 입고 왔어요. 우울하니까 우리는 밝은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쁜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우울해 보일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 그냥, 그냥 전체가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색깔을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보고 웃더라고요 우리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항상 가라앉아 있구나 여러분들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어요 여기 뭐 유치원 보낼 분들은 별로 안, 보이, 안 보이긴 하지만 아이 그렇고 이놈이 올챙이송을 배웠어 그 유치원에서 아, 옆집에 놀러를 갔더니 아 얘가 올챙이 개울가의 올챙이 한 마리 있고 막 그리고 춤을 추면서 엄마 앞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그리고 막 재롱을 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laughs> 야 이거 너 유,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냐? 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쳐드리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너 올챙이소 좀 한번 해봐라 나 싫어 엄마 하기 싫어 밥이나 줘 <laughs> 아니 주우라고 돈 벌어갖고 유치원 보내갖고 아, 옆집에는 춤추는데 나한테 재롱 좀떨으라 그랬는데 춤안 추고 입이나 이렇게 내놓고 밥이나 달라고 과자나 사달라고 그러면 걔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개신교 성도들이 이쁠 것 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이쁠 것 같아. 하느님 입장에서 누가 이쁠 것 같아요? 나는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이쁠 거라고 생각해. 뭐 우리가 하는 게뭐 있어? 헌금을 많이 해, 춤을 춰, 어? 천원 내면서 시키는 건왜 이렇게 많은지 하느님 이거 해나라 저거 해나라 <laughs>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야 실질적으로?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내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깊, 그러니까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경배를 해야만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세요? 춤 추세요. 우리 천주교가 장자의 상속권 이 있다고 버, 버티고 있지만 저절로 구원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를 보면요, 상속은 장자가 하는 법이 없어요. 이사악이 장자였어요? 다윗이 장자였어요. 솔로몬이 장자였어요. 장자 아니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계보를 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건방지게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점잖 빼고 앉아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춤을 춥시다. <laughs> 제가 파파뉴기니에 내 동창 신부가 외방 성교의 동창 신부가. 본당 마당교구의 할로파 성당의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동창이니까 내가 할로파를 갔어요 이름이 왜 할로파냐면 은그 성당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정말 그림 같은 동화 속에 나오는 성당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성당 가려면 등산을 해야 돼 그래갖고 3시간 4시간씩 그리고 이 교우들이 어떻게 해? 맨발로 올라옵니다 맨발로 올라와 옷도 가라 성당 주일날 입는 옷은 하얀 평상시엔 거의 옷도 안 입고 있어 다 그냥 정말 가슴도 막다 그리고 다니는데 주일날만은 옷을 다싸 들고 와요 그래 갖고 산꼭대기 딱 올라오면은 바로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데가 성당이에요 그래서 헬로우 파파 하느님 안녕 그래서 성당 이름이 할로파 성당이에요 할로파 성당 거기 성당에 갔는데 내가 이제 주일인데 내가 이제. 그 화면을 나중에 평화 방송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열여섯, 열일곱 살짜리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성서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거구나. 나는 하느님께 헛 경배드렸다 이제까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헌금을 하는데 또 아이들이 턱 바구니 꽃뭐 이런 거막뭐 포도주 뭐빵 이런 거턱 해갖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 하느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 이렇게 보다가 딱 할로파 보면은 그쪽으로 눈이 그냥 확꽂히실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에뭐 해?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정말로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돼요. 우리 천주교가 그나마 성령 세미나, 성령기도할때 보면은 한복 입고 이쁘게 앞에서 찬양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하고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성령 세미나 하는 사람들 무슨 이 정신 나가고 약간 막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찬양의 맥을 잇는 공동체예요. 고마워야 해 돼, 성령 세미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기도에 정말로 찬양하고 싶어난 신부님한테 야, 성당 나가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한 거다. 성령 세미나 나가세요. 뭐잘 찾아서 가세요. 용한데만 찾아 나가지 말고. <laughs> 네. 제가 또 우리 소리 우리 소리 저기 성가대에 그춤 추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분들을 우리 우리 성 필립보 생태마을 창시하신 김창님 필립보 신부님 팔순 잔치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의 주요 자비송, 대형광송, 이거 춤으로 표현하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개신도 성도들도 신부님 많은 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걸 보고 완전히 반했다는 거예요. 천주교,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는지 몰랐다고. 거의 안 쓰는 거지만은, 그분들은 와서 이제 완전히 반한 거죠. 제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례가 훨씬 살아 움직일 것같아 우리 전례가. 막 생동감도 있고. 음,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 세미나 받는 여러분들이 맨 앞장을 쓰셔야 될것 같아 앞장 쓸 자신 없으면 후원이라도 좀 하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추모로라도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성가로라도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천주교 성가 소리를 들어보면 복장이 터져요 제가 정말 많은 성당에 가서 피정지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laughs> 참 많이 하는데 성가 소리 들어보면 그냥 막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그 제가 평방송도에서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 갖고. <laughs>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이마소서, 아, 151번. 예. 이거 이거 한번 보면요. 야 이거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긴 또왜 꺾어 어, 이마소소 내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네.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불러냐면, 주여 임하소서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주여 찾아오.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네.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은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개신교는 성가라고 안 그럽니다. 찬송가라 그래, 찬송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가대도 뭐라 그래? 찬양대라 그래, 찬양대. 우린 성가야, 우린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주로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요. 3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곡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번, 이 세상 덧없이 이게 하이든 곡이고요. 이게 꾸이몸이 굉장히 많은 노래예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풀잎 끝 헤매 젖진 이슬 방울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터 없이 지나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 풀그끝 헤매 젖 그러니까 이게 힘들으니까 성가를 안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노라도. 하이든, 고전파하고만 놀아요. 고전파. 네.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것도 하이든 곡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지고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이런 기분으로 해야 되는 노래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불러 이거? 언제나 주님과 함 이렇게 부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호, 홀로 모시고 영원히 안 불러요. 힘들어. 천천히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도 현대인의 심성에 맞는 곡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1700년도에 태어난 분들. 이게 하이든이 베토벤 모차르트와 더불어 3대 고전파야. 고전파.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석할 능력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하이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죽어가갖고 몇 년도에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내가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 구세주 빨리 오세요. 이 노래 아, 정말로. 구세주, 빨리오 사, 어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2절까지 막 승질 나잖아요. 태장성과 2절까지, 3절까지 하고. 이게 빨리 오래는 곡인지 빨리 올지 말래는 곡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 이 노래 그렇게 불러면 안 돼요. 구세주 바알리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신나게 불러야지 빨리 올거 아니야. 이 오래는 건지 말래는 건지 뭐 원조들이 여섯 박자 다 해주고 범죄한 후아 정말로 그래도 성당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끌려 나오는 거 끌려 나오는 거야. 끌려 나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모든 성가대, 모든 천주교의 성가대들이 고민이 뭐냐면 성가대 단원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놈의 성가대 단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성가 좀 하라고 러면 그냥 공문을 뺍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요. 서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laughs> 바깥에서는 빠르고 좋고 즐거운 노래는 잘하는데 성가대는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가대 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느님 찬양하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성가대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성가대 그런데 그냥 성가대만 하려면 꽁무니를 빼요 노래방 가면 그냥 마이크 안뺏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가만 하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가가 지금 우리 지금 이 대중하고 교우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조금 더 우리가 곡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가서 이탈리아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갔었는데 그때 무슨 전례를 참여 했냐면 안브로시오 전례를 참여했어요. 안브로시오 전례. 안브로시오 전례를 참여했는데 그날이 마침 십자가 현양 축일이었어요.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인데 거기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이 안브로시오 전례하는 성당이에요. 제가 그날 1시간 전에 가서 그 전례에 참여하려고 앉아 있었어요. 뒤에 성당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게 다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성가대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맨 앞에 있는데, 성가대가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남자들만이에요. 그러니까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성가대원이 됐다. 집안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게 학교야. 그냥 학교야. 바로 성가대가 바로 학교야. 나가서 버스를 보니까 버스도 틀려요. 얼마나 버스가 멋있는지 우리나라 그 야구 선수들 타고 다니는 운동 선수들 타고 다니는 버스 있죠? 그런 게두 대가 인세 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현양 축일에 그 높은 그 밀라노 성당 막 첨탑이 막 빼죽빼죽한 그 높은 성당에 하나의 가마가 제대 가운데서 빛을 내면서 쫙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폴리포니곡이라고 여섯 육부곡을 부르는데요. 정말 이게 천당인지 뭐그 구분이 안 돼요. 막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 파이프 오르간, 전자 오르간도 아니고 파이프 오르간 그냥 확하지 빛이 쫙한 5분 올라가는데 5분 내내 얘네들이 성가를 하는데 야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그러고 딱 빛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빛이 딱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조명을 또 쫙. 학 붙여 갖고 십자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또 5분 동안 애들이 그 내려오는 동안 성가를 쫙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절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지금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있구나. 그걸 저절로 느끼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헌금을 10달러를 했어. 10달러를. 너무 감동받아 갖고 너무 감동받아 갖고 그런데 우리나라 천주교 주교자 성당들 또 큰 성당들 과연 그만큼 돈을 투자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베르디 음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이가 그래. 걔는 뭐 줄미살 한 번도 안 빠지네. 지금 나이가 서른다섯인데도. 한국에 들어와도 천주교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도 천주교는 키워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가대가 다 키워준다는 거야. 성가대가. 명성교회 솔리스트 그 합창단이 300명 있는데 솔리스트 중에 50명이 교수래 교수. 그러니까, 그, 거기에 쓰는 것 자체. 그리고 그냥 애들을 막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종교, 음악 문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천주교는 가진 자산은 무지하게 많지. 좋은 곡들도 너무너무 많지. 정말 꿈도 못 꾸는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왜? 우리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왜? 우리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어, 지금 뭐 경배, 찬양, 이거 필요 없어.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전례가. 돈을 드려야 될거 아니야 돈을 제가 음, 본당,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50명 걔네들이 지금 다 유학 나가 있어 초등학교 걔네들이 평택 애들이 키우기만 하면 돈도 많이 드리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30만원 50만원 대갖고 그냥 한 2년 되니까 처음에는 막 삑사리 내고 깽깽거리더니 딱 2년 지나고 나니까 할렐루야를 연주를 해드리니까 애들이 하, 정말로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천주교 안에는 자산이 무궁무진해. 근데 이걸 누가 다 죽이고 있어? 점잖으신 천주교 우리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서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성가에 동원되었는지 알수 있어. 역대기 상권 25장을 보면은 다윗은 예배 책임자들을 뽑아 비파와 수금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자바라 뭐냐? 꽝꽝 치는 거 있죠. 그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그 성가대 수가 몇 명이냐면 288명이었다는 거예요. 288명. 나는요 명동성당에서 한 번도 줄예 저기만 뭐 미사를 못못 음, 봤는데 명동성당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0명 되나요? 200명도 더 돼요? 네, 성가대가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찬양 규모가 더 커집니다. 역대기 학원에 보면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의 관계 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레위인 성가대 곧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성가대원들은 다예쁜 옷을 입었다는 얘기. 지금은 성가대들 다예쁜옷 입죠. <laughs> 자바라와수금과 비파를 들고 재단 동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성가대를 사제라고 표현해요. 성가대를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있었다. 나팔수만 120명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 시대도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나팔과 자바라와 그밖에 악기에 맞추어 정령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이 정도는 대하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 뭘 갖고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하고 주인이 바뀌었어. 누가 우리를 찬양해주고 누가 우리를 경배해줘? 하느님 우리를 찬양해주고 하느님 우리를 경배해주는 거. 마음에 평화 얻으시라고 계속. <laughs> 제가 또 불란서 떼제 공동체에서 불란서 떼제 막공이라는 조그만 게 떼제 공동체에 가서 피정을 했었어요 갔는데요 거기는요 한 주일에 3천 명씩 와요 근데 종교 구분 없어요 천주교 계신 분다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또 밀라노는 엄청난 절랜인데 거기는 성가가 아주 단순해 내가 그 악보를 갖고 왔는데 지금 그 악보를 안 갖고 들어왔는데 음이 딱 한음절이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7시 저녁 7시 미사했어요. 그걸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께 찬양 드리는 거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거 단, 단순한 이유 하나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천주교도 오로지 찬양이라는 이름만 피정집이 딱운영돼가고 어느 누구나 가서 찬양 드릴 수고 경배 드릴 수 있다. 아마 잘될것 같지 않아요? 난잘될것 같은데 우리 교우들이 장을 안 펼쳐줘서 그렇지 장만 펼쳐주면 정말로 휴가 때 어떻게 해? 가서 난 이번에는 난올 여름 휴가를 하는 게 찬양 드리는 게내 프로그램이야. 그래갖고 탁 찬양 드리고 어머 얼마나 행복하겠어. 내가 받은 은혜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찬양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왔다. 전그건 최고의 피정이라고 생각들어요. 이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게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몸만 이게 최고가 돼 있어. 귀만 이게 완전히 그냥 최고가 되는 귀만. <laughs> 제가 또네오 까떼 꿈에 나더라고 있는 로마에 있는 전래요전 가족이 함께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찬송을 합니다. 전 가족이 그래서 가 보니까 한 300명이. 어린아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3시간을 드리는데요. 아, 너무너무 아름다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하매 다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물론 이태리말로 하는 걸 내가 한국말로 지금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을 노래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북 7대 아이들이 추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키타 7대 치고 그리고 악기가 없는 사람들은 박수로 맞추고 그다음에 큰 애들은 트라이앵글 집에서 캐스터네츠 갖고 왔고 그렇게 하고 그냥 3시간 내내가 그냥 춤추고 그냥 찬미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찬양도 천주교 이상하게 해요. 그럼 주일학교 애들 따로 엄마 따로 안 가요. 다 같이 가족이 가지. 우리처럼 따로 안 가요. 우리는 참 신기해요. 주일학교든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아들은 청년에서 열심히 하고 엄마는 레조 열심히 하고 아버지도 형제 모임 열심히 다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딱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하는 거예요. <laughs>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야 오늘 우리 순교자 성월이니까 오늘 자기 전에 우리 촛불 켜놓고 우리 순교자 창가 불러 오늘 우리 자자. 이런 거안 한단 말이야. 성당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성당만 들어오면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한단 말이야.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서 떼재기도 하고, 춤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갖고, 우리 교우들한테 "오늘은 특별하게 하느님께 춤도 추고" 찬양도 드리자고. 신부님, 기도 시간이 얼마나? 한 번, 두 시간 정도 걸릴 거두 시간을 어떻게 해 신부님, 우리가 일 1년에 한번 이렇게 놀러 왔는데, 이두 시간이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한 시간으로 줄여주세요. 대부분의 진행자들 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그럼 한 시간으로 해보자. 그 대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기도를 해보자. 대개 그렇게 지루할 것 같은 기도 시간이 세 시간 항상 걸려요. 그리고 더 하려고 그래. 난 자러 가야 되는데, 막더 하려고 그래. 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두 시간 그러면 눈이 이만해진 거두 시간이나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와서 그러고. 그리고 막상 해 보면 어떻게 돼? 세 시간도 한단 말이야. 요즘 우리 한국 천주교에 뭐 신상옥 씨또 현정수 신부 또 우리 후배 김태진 신부들이 좋은 곡들 많이 하고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로 많이 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로 많이 유지됐으면 좋겠어 우리 천주교교들은 춤도 안춰 노래도 안해 정말 편안한 신앙인 생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뭐, 사실 뭐가 있어, 우리가. 기적 아니에요. 줄매를 꽉꽉 차는 거면 기적이야. 그 이유는 딱한 가지야. 성체 성사 때문에. 성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성체에 감사해야 돼. 성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진정한 종은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하느님을 다시 하느님의 자리로 올려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러한 피조물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춤, 노래 얘기했어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